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예. 데뷔한 네. 연도가 95년도 데뷔. 네네. 어느덧 데뷔 2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르신이. 어, 굉장히 반올림을 이렇게 훅 해요. 예. 네네. 어, 이런 얘기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요계 뭐 거의 할아버지. 아니, 그냥. 어, 자료하면 정말 김종국 예. 옹. 예. 아니, 참고로 그 주니엘이 어. 예. 1993년생이고요. 그리고 예. 비원에이포의 막내 우리 공찬 씨가 네. 어, 93년생. 그렇죠. 93년생. 그리고 예. 더시아의 오영경 씨가 예. 1994년생이고요. 네. 자, 그리고 시클라운의 막내 우리 마루 씨 몇 년생이에요? 네, 9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네? 97년도요? 네, 97년생. 어. 우리 김종국 씨 노래 아시는 거 있어요? 네, 아, 네 저 사랑스러워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 사랑스러워. 그거는 너무 요즘 예. 노래고 혹시 요즘 김종국 노래라서. 씨가 20대 후반쯤에 불렀던 예. 노래. 예. 예전 노래 있어요. 검은 고양이 몰라요? 검은 고양이 대로 어 정말 좋아했어요. 네, 아빠 쪽에, 아빠 쪽에. 아빠. 아버님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렇죠. 아, 근데 예. 우리 김종국 씨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있죠. 어, 정말요? 그래요? 예, 채널 돌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예. 재방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재방 거의 한 10방 정도 해요. 예, 예, 4, 5방 지나서. 그러니까요. 아니, 왜 저희는 사실 네? 이 프로그램을 아무거나 막 시키고. 네. 그리고 약간 좀 그 네. 오늘 까마득한 후배들과 아. 토크를 네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헤쳐나갈 방법인지 뭐 그냥 하는 거죠. 예. 아, 그냥 그런 거 신경 쓸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젠 지났다. 예. 그럼 여기 나온 거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예. 나온 거예요. 이게 동생들하고 같이 예. 방송하는 거 자체가 예. 이제 조금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예. 제가 그냥 막 하고 있잖아요. 예. 가요계 네. 기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 우리 김종국 씨의 토크 기대해 보겠고요. 네. 오늘 첫 번째 방송의 대명사. 그렇습니다. 좌종국 우단비. 아, 아 예. 예. 그리고 요즘에 그 미모 포텐이 터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요? 손담비 씨. 그래요? 예, 요즘은 뭐 미모가 뭐 아, 당체 수그러들잖아요. 포텐이 뭐 이렇게 많아요? 예. 어떻게든 터뜨리려고 했는데. 예, 예. 예. 아니 수그러들지 않는 그런 미모 네. 비결 있나요? 아, 운동은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좋아하고요. 어, 예. 네, 요번에 어, 활동하기 전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살 빠진 걸로 보면 우리 신영 씨인데. 저는 진짜 우리 두 분 되게 친하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예, 진짜 예. 친한가요? 사석에서 한번 만났어요. 언론적으로. 억지로 인연 만났어요. 저희는 좀 언론적으로 친합니다. 언론적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죄송한데 이거 뭐예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 가족으로 간처럼 뭐. 아니, 아, 예. 아, 잠시 혹시, 뒤에. 혹시 성함을 모르시는 분? 아, 예, 카메라 나오기 좀 더 얼굴 아, 옆에 붙여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예, 예. 살짝만. 예, 그렇죠. 예. 아, 아니, 근데 우리 손담빈 씨가 김종국 씨 못지않게 네. 운동 중독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정말 두 분한테 질문이 네. 있어요. 네네. 정말 이성보다 어? 운동을 더 좋아하시는지. 김종국 씨 진짜입니까? 뭐 그런 일 때문에 헤어진 적도 있잖아요. 운동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 사실 20대 때는 네. 솔직히 이제 여자친구가 모자라서 네. 운동하러 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물었을 때 네?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아 어. 예. 요즘은 그 질문 물어 무조건 이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아 그렇죠. 이제는 예. 예. 무조건 할수 있죠. 무조건. 예. 예. 우리 손담비 씨는 어때요? 예. 혹시 아니요, 저는 운동보다 항상 이상하게 좋을 때. 아, 그래요? 네네. 지금도? 네네. 남자 엄청 좋아하시나봐요. 아, 맞잖아요. 아, 몰랐네요, 저도. 예. 남자 이렇게 남자를 밝히는 거. 예, 맞죠. 손담비 씨가 남자 엄청 밝히는 걸로. 예. 저희가 말이죠. 오늘 진포... 많이 얻었네요. 그렇죠. 예. 저기 이별도 하고. 예, 중요 이별하고. 남자 엄청 좋아하고. 네. 저희가 예. 쇼 챔피언이 아니고. 네. 증권가 한번 많이 퍼드립니다. 우리 손담비 씨 신곡 네. 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노래 키는데도 오셨다는 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김종국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여러분 기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좀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김종국 씨가 댄스를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 20여 년 만에 음악 주세요. 네. 아, 죄송. 예. 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정말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리 다들 자리에 아, 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자, 정말. 아이고, 예. 자, 우리 김종국 씨까지 예.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네. 이제 계속해서 무대 만나보고 계속 얘기 나눌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김종국 씨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자 가사 네. 그렇지 뭐. 예. 그것도 노계런 티로. 아, 노계런 티로. 와. 그런데 그 성준기 씨 사실 그렇습니다. 뭐 많은 너무 네. 인기 스타들이 많이 있지만 네.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와 실제 어쩔지 모르겠어요.
못해요 저는. 하지만 네. 성준기 씨만큼은 네. 정말 보여지는 것처럼 똑같이 너무너무 의리 있고요. 제가 연락했을 때도 네. 정말 너무 바쁜 때였어요. 착한 네. 남자 때문에 너무 바쁠 텐데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물어봤더니 아유 형 당연히 해야죠. 혹시나 해서 역시나. 예, 예 정말 요즘도, 의리 있고. 요즘 예. 연락하십니까? 아 그럼요. 계속 연락하죠. 그러면 예. 그 영상 편지 한번 예. 쏴주세요. 예. 아 준기야. 아, 정말 네가 잘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네가 더욱더 잘 돼서 대한민국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최고가 돼서 잘 되길 바랍니다. 형이 평생 갚을게. 아, 감사합니다. 너 때리는 애 있으면 얘기해라. 다 정리해 줄게. 아, 때리는 애 있으면 얘기해라. 아, 역시. 근데 말이죠. 그 늑대 소년이 여심을 네. 사로잡는 그 네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 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단단히 포인트예요. 기다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예.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일단은 그 원조 짐승남. 예. 원짐 우리 김종국 씨. 아, 예. 그리고. 아, 예. 박보영 닮은 우리 주니엘. 어, 주니엘 씨. 어, 어 좀 닮았어요. 예. 있어요, 예. 우리 주니엘 씨가 한 계단만 예, 예. 내려와 주시면 정말 막 시키네요. 예. 예. 막 시킵니다.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얼마 전에 KU 씨가 학을 떼고 가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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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음악 주시죠. 자, 우리 늑대 소년이 굉장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박보영 멘트 큐. 기다려. 아이고 착하다 우리 성준이. 아이고 착하다 우리 성준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준이. 예. 어, 순간... 여기 잘했어요. 예. 김종국 씨 순간 욱하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얼굴 아, 빨개지신 거 같아요. 어, 정말 예. 예,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뒤통수 오랜만에 만져보시죠. 뒤통수 손이 닿은 적이 사람 몸이 닿은 적이 처음이에요. 예, 예, 예. 오랜만에 뒤통수 한번 만져. 연기입니다, 연기. 예, 연기. 자, 그러면은 이제 예? 어, 비오네 보여. 예.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나라고 다르겠니? 처음에 다 아껴줘도 날아가 버리고 마는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참을 수 없을 것 같던 네 맘이 조금씩 내 손 안에 들어오더니 이제 나 없인 살 수 여자가